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2020년이 오긴 왔어요. 왜냐하면 이펙터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듀드 저희가 극찬을 했던 듀드가 버전 2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더 듀드 V2 입니다. 클래시컬한 덤블 ODS 사운드와 느낌을 선사하며 수많은 매니아를 만들어낸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듀드가 더 강력한 사운드와 기능을 추가하고 버전 2로 돌아왔습니다. 로벤 포드부터 레리 칼튼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멋진 덤블 개인 사운드를 제공하는 페달이고요. 듀드 V2는 보다 쉽고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노브 및 소음이 완벽하게 제어된 풋스위치를 채용하여 다소 아쉬웠던 전작의 완성도를 끝까지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 노브가 연주 중에 발에 살짝 타면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너무 이렇게 쉽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듀듀 버전 1에서는 그 부분도 개선이 됐고 이 소음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팝핑 노이즈가 좀 있었나 봐요. 밟을 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사운드는 또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런 장점들을 갖춘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 인풋과 1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전체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레시오, 클린 시그널과 개인 시그널을 혼합하여 이펙트의 개인 양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시그널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딥, 시그널의 중저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따뜻하네요. 그리고 익히 알고 있던 바로 그 듀드의 완벽한 사운드를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덤블 사운드, 덤블 계열의 이펙터들이 이 멋있는 페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뭐 듀얼리스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페달들이 있는데 이 해외 유수의 매체들 내에서 미디어나 매체들에서 음악 관련 장비 관련 매체들에서 이 항상 이 듀드를 높은 위치에 선정을 맞습니다. 합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 컴팩트한 사이즈, 그렇죠. 멋진 사운드를 두루 갖춘 페달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 레시오 노브를 많이 돌려볼게요. 하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돌려볼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기타 자체가 좀 반칙인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울트라 시리즈를 울트라 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번외 편이지만 번외 얘기지만 이 울트라가 이전 시간에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만나봤었는데 이 클래시컬하고 빈티지한 픽업 사운드를 연출을 하면서도 노이즈리스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잘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듀드라는 이펙트 자체가 약간 굳이 따지자면 모던하다기보다는 약간 빈티지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타와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네. 저희가 요거 레시오를 올리는 상태에서 딥을 한번 만져볼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늘 이 드라이브 페달을 리뷰할 때 커멘트를 했던 부분이죠. 뭐냐면은 여섯 줄을 빡 쳤을 때도 여섯 줄이 들려요. 근데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잘 어우러진다. 네. 라는 게 이 좋은 페달들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듀드는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트러블 로브를 한번 만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색이 확 바뀌네요. 그렇죠? 다른 페달인 줄 알았어요. 좋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우선 이전에 다뤄봤던 V1, 그러니까 듀드에서도 그때도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그쵸? 많이 느껴졌던 그 사운드고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 연주자들이 바랬던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정을 해서 내놓은 저는 업그레이드다 감히 얘기합니다. 업그레이드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더 듀드 V2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듀드는 듀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저희가 첫 편도 어차피 엄청나게 칭찬했었던 페달이었고 뭐 다를 게 있을까요? 뭐 오랜만에 다시 쳐봤지만 역시나 좋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정말 그때 듀드가 어떤 기타를 물려도
되게 좋은 소리를 내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뭐 리뷰 이후에도 제가 이제 따로 가져가서 쳐보기도 했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듀듀야말로,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은 제이로켓이 그 정도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정말 이런 리뷰 여러분들 보시면 듀듀 같은 경우는 제이로켓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아이콘 같은 페달이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덤블 사운드 좋아하시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이 페달 만나보고 싶으시면 꼭 와서 연주해보시고 하나쯤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소통의 아이콘. 실제로 이 이펙터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 이펙터를 출시를 하고 나서 이 뭔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내놓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뭐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경우들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듀드라는 페달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된 이후에 이 연주자들은 사운드에는 굉장히 많이 만족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핑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노브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같은 거를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게다가 이제 어필을 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도 자신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어요. 노브 그렇죠. 모양도 다 똑같았고 케이스 모양도 다 똑같았고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노브 디자인을 바꾸면서 좀 더 편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파핑 노이즈를 없애서 이렇게 버전 2로 내놨다는 거는 뮤지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준비가 된 브랜드다 라고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만큼 이런 변화를 진행을 하면서라도 이 듀드를 버전 2로 내놓은 이유는 그만큼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이 듀드라는 이펙터가 얼마나 상징적인가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훌륭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그냥 듀드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뭐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얘기할 필요도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양질의 진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 이 개선된 시스템으로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듀드 1을 쓰시던 분도 다시 하나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하고 이제 뮬의 듀드 원이 이제 쫙 풀리는 거죠. 예, 듀드 원은 실제로 지금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듀드 2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타를 가지고 매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연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저희는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